많이 알더라고. 후지토라 어느 정도인지 풀어달라고 하는데 후지토라 3대장이가 존나 세죠. 보통 맥이 아니에요. 기아 세컨드님 한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무기아라 카이조쿠단이 단체로 대기했고 내가 보기엔 후지토라한테 전멸당할 것 같아요. 지금은 대장 못 잡아. 지금은 아직 안될것 같고 지금 맞받아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힘들고 그 정도는 아닌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아직 무기아라 카이조쿠단이 대장하면 못 잡아요. 도망칠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 도망칠 정도는 돼요. 그지? 근데 아오키지 이런 새끼들한테 도망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오키지한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오키지가 방생만 몇번 해줬어요. 그래서 루피가 아오키지 보면 존나 쫄아. 걔네 해줬다니. 한계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존나 쫄아요. 옛날부터 엄청 봐주고 도망 맨날 풀어줘가지고 레일리 전성기랑 상황 빅맘이랑 1대1 영혼의 맞다. 아 그래도 안 되지. 상황은 상황이고 부산장은 부산장인데 그게 있지. 그래도 좀 밀리겠죠. 레일리가. 야 레일리가 씨발 레일리가 상황급이면 레일리가 해줬다 만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뭐 명왕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레일리가 조금 밀려야 맞는 거지. 그 밸런스가 맞는 거지. 아 레일리도 너무 나 레일리 아재 좀 좋아해요. 레일리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인생에 진짜 가장 좀 도움이 되는 좀, 좀 명언을 많이 남겨줬지. 인생은 망설입니다. 망설일 필요 없다. 일단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말을 했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진짜 정말 고마운 아저씨야. 마음 속에 있는 아저씨이긴 하지만. 레일리가 부선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씨. 상황을, 뭐라고? 상황을 통합한 게 레일이라고요? 또 원피스 글로 배운 새끼 나왔네. 이런 개새끼가 또 뒤질래 너? 이런 또 개소리하고 있네 또 이씨.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또 이씨. 도풀이 아오키지한테는 쫄아 했는데 후지토라한테는 먼저 바로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한 보게만님. 그게 글쎄요. 일단 아오키지는 그 비밀을 몰라서 일단 알아도 전 천룡이었던 걸 알아도 아오키지는 자기를 봐주지. 그러니까 자기를 막대한다는 걸알거 아니야. 쿠자니. 근데 후지토라는 뭔가 좀 관련이 있겠죠? 천룡인 쪽이랑 관련이 있고 원래 원조 해군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아오키지는 원조 해군 출신이어서 도플라밍고를 높게 사거나 대우를 안 해줘. 근데 후지토라는 모르겠어. 후지토라는 해군 출신이 아니에요. 그 세계 용병 출신이에요. 아세요? 후지토라는 해군에서 뽑아온 게 아니고 그 천룡인 거기 있죠. 오로성에서 데리고 오로성 그쪽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특별요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존댓말 써주고 약간 좀 천야차날이라고 하더라고. 뭔가 좀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도플라밍고가 그 뭐야 오로성이랑 관련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봐준 것 같아. 만약에 아오키지라든지 키자루한테 걸렸으면은 씨발 되졌어요 진짜. 아 진짜 만약에 이게 원피스가 만화상이 아니었고 만약에 드레스로자에 파견됐던 게 아오키지 키자루 뭐 아카이누였으면은 지금 씨발 뒤졌어요 그 새끼 진짜로. 안 그냥 되졌어요 진짜. 특히 아카이누였으면 진짜 뒤졌어요 진짜. 뼈다공 치러서 일단 튀었지 진짜. 배 타고 튀었어요. 죽었어요 진짜로. 레일리면은 뭐 센고쿠랑 많이 맞짱 떴겠네. 많이 만났겠네요. 레일리 전성기 때는 뭐 거프랑 뭐 생고쿠급이었겠죠. 레일리 생고쿠급 뭐 김사자 시키는 맞짱 뜨고. 사보랑 후지토라랑 또 비겼다고 말하면 안 되지. 솔직히 사보가 약간 밀리는 느낌 좀 보여줬는데 끝까지 또 봐야 하는데. 아 거프는 이건 봐봐.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거프는 중장인데 왜 대장급 이상 맞냐고. 이런 거는 짧게 봐서 그런데 거프는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들 가능했으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진짜 원수 그 이상이었어요. 진짜 승진 욕심 있었으면은 거프는 전군 총수각이었어요. 거프는. 근데 아들이 여러분들 거의 상황이에요. 혁명군 일파에다가 거의 상황급 배우란 말이야. 상황이에요 아들이. 그리고 손자는 초신성 원톱급이란 말이야.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을 못하는 거지. 빅맘이 젊었을 때 거프 언급했었다고요? 거프는 내가 보기엔 상황 새끼들은 한 대씩 맞아봤을 거예요. 그
이거 주먹 진짜로 지금 현 상황들은 그니까 여러분들 거푸 입장에서는 아이고 또 일본어님도 감사합니다. 거푸 입장에서는 쌍크스도 루키로밖에 안 보여. 애기죠.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루저랑 진짜 거푸랑 존나 맞짱을 뜨던 시절에 옆에서 진짜로 어? 저 노졌던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버기랑 쌍크스인데 얼마나 애기처럼 보이겠냐. 루키로 보이죠 진짜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컸다 생각하겠죠. 이 새끼 많이 컸네. 결승생도 아니여. 걸레질하던 새끼들이지. 패기도 없고 하던 새끼들인데 진짜 거짓말이지. 꿀밤한 데 놀러가던 새끼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맞아 뜨면 밀리게 생겼으니 마린포트 와가지고 지가 정쟁을 맡겠다고 하고 있으니 기가 차지. 안 그러겠냐? 거푸 배 어떻게 보면 저 골드로저 배 진짜 배 닦던 애들인데 하면 20년 넘게 지났다 왔더니만 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전쟁을 끝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차지. 거푸 레일리 동급은 아니에요. 거푸가 무조건 레일리보다 상위 호환입니다. 로저랑 맞짱 떴다고 했으니까 로저랑 6탄전으로 해가지고 로저가 많이 밀렸다고 또 밀렸다는 말도 많았어. 위기에 많이 몰렸다고. 절대 거푸가 위에요. 절대적으로 거푸가 그 위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레일리보다는 거푸가 위에요. 그게 그 정도로 세다는 소리야. 아, 네가 어떻게 하는데 레일리가 이렇게 부순장이 아닌 게 레일리가 분명히 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대가리가 밀리든 힘이 밀리든 능력이 밀리든 뭔가 밀리니까 부산장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야. 거푸가 왜 주먹밖에 없어? 그 주먹만 주먹이라도 존나 세니까 해조왕 잡은 건데. 새끼들 모르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막 마르코 꿀밤만 맞고 놀러 갔어. 핵딱밤 맞고 딱밤 진짜로. 핵딱밤 맞고 씨발 마르코 놀러 가버리지. 핵딱밤. 내가 보기에는 거푸랑 막판에 흰수염이랑 맞다졌으면 흰수염 좀 밀렸을 것 같은데, 몸 상태 안 좋아가지고. 아카이누랑, 그러니까 흰수염도 아카이누랑 맞짱 떴잖아. 일단 아오키지가 처음에 양념을 존나 해놨잖아. 해놓고 키자루가 많이 털어놨어. 일단은 내가 보기엔 키자루가 도망다니면서 레이저 빔하고 팔에 부상 주고 막 양념 많이 쳐놓고, 근데 아카이누가 많이 패놨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바제스는 막 다쳤죠. 바제스는 막 다친 거예요. P2에서 P1짜리 막 다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상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거푸랑 그 컨디션에서 거푸랑 흰수염이랑 맞짱 떴으면 거푸가 이겼을 것 같네. 그래야 맞지. 뭐 흰수염 이제 거푸 이제 에이스가 이제 빵꾸가 뚫리고 아카이누에 의해서 그때 센고쿠가 거푸를 눌렀단 말이야. 거푸가 그랬단 말이야. 나를 자 누르고 있으라고. 아니면 아카이누를 죽일 사카즈키라고 하죠. 사카즈키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를 누르고 있으라고. 패기 지렸지. 근데 뭐 마음은 뭐 죽이고 싶었겠지만은 뭐 아카이누라고 밀렸겠냐. 레일리랑 후지토라랑 영혼의 맞다이 때문에 누가 이기냐고? 아 만만하겠지. 삐까 뜰것 같아 둘이. 저 개새끼는 어그로 존나 끄네. 보니까 후지토랑 레일리랑 그냥 삐까 뜨겠지. 서로 박빙일 것 같아. 팔안 나갔지. 더군다나 2년 전보다 지금 나이를 더 먹은 상태인데, 지금은 밀리지 싶다. 어떻게 보면 너무 나이 먹어서 지금 거의 2년 3년 뒤인데 레일리 현상금 9억 이상일 텐데 만약에 아 루피 조로는 누가 이기겠냐고. 아니 근데 여태까지 커리어로 따지면 루피야. 대장들 다 때려잡았으니까 제파랑 이런 시키 같은 애들. 어차피 끝내 여러분들 뭐 아카이누라든지 티치라든지 다 누가 잡겠어요. 루피가 잡아요. 루피가 잡아요. 어차피 끝내. 어차피 카이도 빅맘 다 루피가 제거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스토리상 보니까 샹크스가 지금 키드 초신성 한 3명 모서리 있죠. 걔네한테 따구를 당해서 죽든지 검은 수염 해적단한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보기엔 그게 검은 수염이 아니라 키드일 가능성이 높아. 키드 패거리. 샹크스 이제 생크림이 샹크스 내가 보기에는 키드 애들한테 죽을 것 같아. 키드가 보통이 아니야. 이 새끼는 무조건 사고를 칠 만한 새끼예요. 샹크스는 키드 패거리한테 죽을 것 같아. 키드가 보통 새끼가 아닌 것 같아.
아니 키드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진짜 원탑급이라니까. 그 사람 중에 그 뭐야 초신성 중에서 아니 보통 새끼가 아니라니까. 그 새끼 말하는 말투라든지 능력 같은 것도 그렇고. 아 근데 초신성이 괜히 초신성이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사고 치니까 초신성이라고 10명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렇게 소개까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초신성이 2년 뒤까지 소개를 할 정도였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초신성. 야 이제 솔직히 말해서 초신성 같은 거는 이제 누가 잡냐? 무조건 대당 출동해야 돼. 옛날에는 중장 출동했잖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중장이랑 칠무의 핫바리 새끼는 뭘 못하게 생겼어. 진짜 안 그냐? 언제 솔직히 말해서 뭐 중장 이런 애들 출동하면 아무도 못하게 생겼다니까. 다 죽을걸요? 초신성들한테? 아, 못 잡아요, 진짜, 이제는. 존스. 그니까, 유스 호스텔 키드가, 유스 호스텔 키드가 샹크스 조만간 잡을 거라고. 암시한 게 아니라, 분명히 데미지는 입힐 거야, 내가 보기에는. 유스 호스텔 키드. 아, 뭔가 한 건을 하긴 해요, 새끼는. 아, 근데 이건 맞잖아, 공감하잖아! 이 새끼는 뭔가 한 건을 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 일으킬 만한 새끼들 몇명 있다니까! 칠무회 중에서는 위블, 초신성 중에서는 여러분들 그 스크래치 아프, 그리고 바질리스 호킨스, 어? 유스타드 캡틴 키드, 이 새끼들이 뭔가 한건할것 같다니까요, 조만간 이 새끼들 한건 해요. 거기에서 로쿠기우가 출동을 하든지 하겠지. 내가 보기에는 그 샹크스가 간 쪽에서 로쿠기우가 출동을 안 하고, 그 초신성 새끼들 3명 있죠? 이 새끼들이 사고를 칠때 로쿠기우가 아마 출동을 할 거야. 근데 사고가 터진 이후겠지. 로쿠기우가 분명히 출동을 할 겁니다. 장한테 죽어요. 그래야 얘기 돼요. 그래야 루트피가 분노를 하고 또 각성을 하죠. 그리고 코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코비도 이제 중장 승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코비 금방 클것 같은데. 이거 한 다다음 스토리 정도에서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 다음 아니 진짜 코비가 여러분들 언제 출동할지 몰라요 이제 진짜로. 아 진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일단은 거풀을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아마 내가 보기엔 다음 출정 때 로쿠규 약간 보좌관 느낌 있죠. 바스티유 중장이랑 그 메이나드 중장처럼 그 뒤에 따라 붙을 수도 있어. 충분히 안 그냥 코비 무장색에 견문색이 있습니다. 무시 못해요 지금. 아마도 다음 로쿠기우 대장 그 출동할 때 그때 아마 따까리로 출동할 수도 있어요. 코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거 안 그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급성장했단 말이에요. 코비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빨리 커가지고 헤르메포랑 같이 따라다니겠지 아마. 근데 코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상 결정 때부터 엄청난 약간 좀 존재감을 보였단 말이야. 아, 씨발, 울면서 난 죽었다. 그 용기 있는 카이곤의 몇 초가 세상의 운명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샹크스가. 그 새끼 코비 대장각이에요. 대장각.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장 승진각이야, 그 새끼. 안 그냥? 막판엔 대장 승진하겠죠.